중에서 생존한 강아지가 몇 마리일까요? 한 마리 빼고 다 생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네, 안녕하세요. 설친 여러분, 설친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해드리는, 하지만 항상 전 짧지 않을 거예요, Q&A 시간입니다. 네, 질문 주세요. 강아지가 초콜릿 먹으면 진짜 죽을까요?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초콜릿 먹으면 왜 위험할까요? 이건 뭐 별로 관심 없으시죠? 그래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메틸잔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메틸잔틴이라는 성분이 강아지들한테 독성을 일으키는데 그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페인과 테오브로민. 강아지가 섭취하면 강아지의 신경계를 자극해서 심장박동수가 증가된다거나 구토, 설사를 동반하기도 하고요. 신경계를 자극하니까 결국에는 심한 경우에는 발작등과 같은 증상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초콜릿 먹으면 진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하나 바로 병원으로 가시고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 초콜릿 먹어도 안 죽던데, 나 우리 집 강아지 초콜릿 이만큼 먹었는데 안 죽었어,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논문을 제가 한번 봤어요. 이 논문에 동물병원에 초콜릿을 먹고 온 156마리의 개에 대한 케이스 리포트를 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156마리 중에 112마리의 개는 증상이 없었음, 그리고 44마리의 개에서는 초콜릿 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44마리 중에서는 28마리가 제일 위험한 축에 속하는 다크 초콜릿을 섭취를 했고요. 증상으로는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이게 신경이 막 활성화되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몸떨림, 구토, 헥헥거림, 그리고 다음 단유, 많이 물을 마시고 오줌을 많이 싸는 증상, 설사, 부정맥, 심장이 고르게 뛰지 않고 지멋대로 뛰는 거, 간수치 상승 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생존한 강아지가 몇 마리일까요? 한 마리 빼고 다 생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156마리가 초콜릿을 먹었고 한 마리만 사망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은 뭐다? 얘네들 다 병원 온 애들이다. 치료를 받은 아이들 중에 한 마리가 사망한 거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초콜릿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테오브로민이나 카페인이라는 메틸잔틴 성분 때문에 위험한 건데, 메틸잔틴 성분은 20mg per kg 이상 먹었을 때는 중독 증상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메틸잔틴이 많이 들어있는 초콜릿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위험한 게 코코아 파우더, 두 번째가 베이킹 초콜릿, 그 다음이 다크 초콜릿, 그 다음이 밀크 초콜릿입니다. 화이트 초콜릿은 어떨까요? 화이트 초콜릿에 들어가 있는 이 메틸잔틴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화이트 초콜릿 먹었을 때 사실은 병원을 갈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단, 살이 찔 수 있다. 그러면 아,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죠? 킬로그램당 20mg 이상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가장 안전한 건 병원 가서 구토시키는 거예요. 먹은 거 딱 봤다, 1시간 이내면 바로 24시간 병원으로 튑니다. 전화하면서 가세요. 구토 주사가 있거든요. 예전에 과산화수소수 많이 썼었어요. 그 되게 재밌는 영상, 이 영상처럼 과산화수소수 많이 썼었는데, 이 과산화수소수를 먹으면 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구토 주사를 놔요. 지금 얘가 초콜릿 먹었다, 빨리 이제 구토 시키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시면 그 즉시 구토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집을 외출했다 왔더니 초콜릿을 먹어놨거나, 아니면 내가 동물병원이 멀다, 지금 바로 출발해도 1시간 이상은 걸릴 것 같다라고 한다면 병원 가도 구토 유발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우선 확인해봐야죠. 내 마음의 안심을 위해서. 아, 이게 진짜 지금 위험한 수준인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수준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좋잖아요? 아, 그래서 구글에 초콜릿 톡시시티 칼큘레이터로 검색을 하시면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위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몸무게를 지금 정확히 모르겠다면 뭐 우리 강아지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넣으면 지금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요. 아, 딱 집에 갔다 왔더니 25kg의 리트리버 친구가 이걸 먹은 것 같다. 내용물은 없는데 이 겉포장지만 바닥에 뒹굴고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몸무게라니까 여기다가 25를 적어 넣겠습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밀크 초콜릿, 밀크 다크 초콜릿, 스트롱 다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쿠킹 초콜릿, 코코아 파우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얘는 이거는 밀크 초콜릿으로 보여요. 어, 맛있죠? 이 밀크 초콜릿에 44g이니까 이거 한 봉지를 먹었다라고 하면
44g 하고 칼큘레이트 쳐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괜찮대요. 병원 안 가도 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걱정이 된다면 초콜릿 톡시시티 칼큘레이터를 한번 사용해보셔도 돼요. 그런데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건데 어떤 아이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면 꼭 가보셔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계산해볼게요. 저희 세상이로 해보겠습니다. 세상이 3.5kg 밀크 초콜릿 44g이니까 이거 하나를 다 먹었다. 네. 마일드에서 모더레이트의 위험함. 이러면 100% 가야죠. 병원 가서 구토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봤을 때 논문상에서도 그랬지만 156마리의 강아지 중에 한 마리만 사망을 했다. 근데 우선은 그 아이들은 다 병원에 와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은 아이들 중에 한 마리만 사망을 했다. 이건 뭐냐면 초콜릿을 섭취를 했을 때 올바른 처치를 하고 병원에만 간다면 죽을 확률은 아주 적다. 오늘의 결론, 우선 초콜릿 같은 거 우리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곳에 놓지 않는다. 바닥, 식탁 위에도 뛰어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약간이라도 그런 성향을 보인다면 항상 잘 관리한다. 먹었다면 가장 추천하는 건 걱정이 조금이라도 되시는 분, 내가 걱정이 좀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병원 가는 걸 추천. 언제 가야 되냐면 1시간 이내에 바로 병원을 가야지만 흡수되기 전에 구토시킬 수 있다. 근데 내가 지금 병원 갈 상황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아니면 나는 그래도 계산을 해서 병원 가는 걸 결정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초콜릿 톡시시티 칼큘레이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몸무게 그리고 먹은 함량 밀크인지 다크초콜릿인지를 확인한 후에 기입하면 간단하게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이게 괜찮은지 위험한지를 알려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 예후는 아주 좋다. 그러니까 초콜릿을 먹었다고 너무 병원 가면서 막 울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치료가 잘 되는 독성물질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또 놀러오세요.